이제 들리시죠? 방금 제가 아직 인스타에 라이브를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다시 키니까 아마 지금은 괜찮으실 거예요. 아빠 가발. 지금 괜찮죠? 네. 저희 지금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 가발. 뭔가, 저희가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만날 기회도 그래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즈니 분들이랑도 만나고 싶은데 얼른 만날 수 있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샹치라는 영화를 봤고요. 너무 저는 재밌거든요. 너무 CG가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되게 그 주인공들의 그 유머러스한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Or 뭐 이런 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CG가 너무 예뻤고요. 너무 재밌다고 느꼈어요. 연준아 밥 먹었어? 어제 짜장면이랑 짬뽕 둘다 시킨 건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둘다 먹고 싶은 거 싶어서 그런 거야.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저는 사실 짬뽕이나 짜장면을 사실 저는 다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시키게 되면은 그 곱빼기를 시키고요. 두개다 시키면 그냥 제일 작은 걸로 시켜요. 제일 작은 거는 보통 없긴 하지만 시켜요. 그리고 최대한 다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너는 짬뽕 시키고 난 짜장 시켜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 먹고 싶어서 둘다 시키는 편입니다. 연진아 캐롤 하나만 불러줘.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and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here I gave it to someone. Oh yeah. 가사를 제가 못 외워요. 런쥔아 윙크해줘. 헐! 철러 생일날 철러가 잘 지내지 않을까요? 철러는 워낙 그런 거를 잘 그래도 챙기는 것 같아가지고 잘 지내지 않을까요? 인터넷 왜 그래? 죄송해요, 지금 인터넷이 안 좋네.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제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더안 좋아질 거예요. 여기가 층수가 너무 높아서 데이터는 잘안 터지고,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와이파이도 잘안 터지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거여서. 요즘 보는 영화는 뭐 이거라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샹치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동석 배우님이 나오신, 그 출연하신 마블 영화, 그 영화랑 그리고 베놈 2 이렇게 봤습니다. 다 마블 영화를 봤네요.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人均伤心的时候做什么能够让自己开心一点？我觉得伤心的时候，一定会有一些自己想做的事情，比如说想吃点什么好吃的，或者是看点什么开心的视频啊，或者是做一些平时自己不会做的事情，会让自己开心一些。아 인준아 그때 인시디어스 후기 좀 풀어줘. 제가 그때 왜그 버블에 올렸었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겠다고 해서가지고 인시디어스를 추천받아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보니까 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운드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등이 진짜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봤는데 침대에 진짜 기어 들어갈 정도로 세게 누워서 봤는데 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는 옆에 두고 보면서 핸드폰 하고 봤어요. 하면서 무서울 때는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렇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시험이 있는데 행운을 빌어줄 수 있니? 또 시험이 있군요. 와 일단 시험 절대 떨리지 말고 그냥 안 이런 말 듣는다고 사실 안 떨리는 거는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떨리기만 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뭐 인생 한 방이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 안 붙든 그냥 해보는 거지. 어차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그대로 남을 테니 떨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꼭잘볼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270들 콘서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지만 일단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 콘서트니까 와 너무너무 기대되고 형들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매일매일 막 바빠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대할 만한 그런 콘서트여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보러 갈수 있으면 꼭 보러 갈 겁니다. 자리가 있으면요. 어제 월식 봤어? 어제 월식이었어요? 달을 안 보고 산지좀 오래돼가지고 월식인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 방에선 달이 잘안 보이거든요. 머리 이쁘네. 감사합니다. 월식 안 봤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월식. 런쥔
내가 항상 많이 응원해요. 인준이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아,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 노래. 글쎄요,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노래? 그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는 듣고 있는 노래가 없고, 듣고 싶은 노래도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려고 앱을 켜도, 아, 됐다. 듣지 말자. 이러고 그냥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곧2021 노래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나 곱창 좋아해? 저는 돼지 곱창은 잘못 먹고요. 소곱창은 잘 먹습니다. 돼지 곱창은 그 특유의 향이 저에게는 조금 뭔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소곱창은 그 향이 없어가지고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곱창, 막창을 더 맛있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또못 먹어요. 너무 느끼해서. 아,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까 점심은 짜장면으로 추천해드렸잖아요. 저녁은 주말이니 그냥 삼겹살 어떨까요? 제가 먹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겹살로 추천해드릴게요. 광야 인터넷 정신 차려. 이게 아마 광야의 탓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빌딩이 연습실이 굉장히 높은 층이어서 높아서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광야처럼 다 보이는데 인터넷이 조금 그렇네요. 연준이는 생각할 때 오, 후. 안 되겠어요, 여기. 현기증 나서 안 되겠어. 과일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과일이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 사요. 그냥 언젠가는 하루에 사면은 저녁이든 언젠간 먹으니까. 꼭 사게 되더라고요. 원준이는 생각할 때 중국어를 해요? 한국어를 해요? 저는 보통 만약에 한국어로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분이 한국어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도 한국어로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어로 얘기하면 전 중국어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섞어 쓰는 편이어가지고 생각할 때도 섞어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는 그 댓글이 잘안 보여요.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읽고 싶은데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 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가요? 우리 회사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현대화된 느낌이고 되게 고급, 약간 기술이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들어오면 철러 생일 선물에 뭐 사줄 거야? 글쎄, 철러한테 물어보려고. 그냥 서프라이즈 이런 걸잘 못하고, 한번 일단 물어보고, 너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겠죠? 한몇번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사줄 건 아니면은 그냥 못. 어? 맨 중인 Can you say 세양? 세양?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세양? 싸양? 현준아, 이미 지성이가 버블에서 너 짜장 너무 좋아한다고 새벽에 짜장면 같이 안 먹어줘서 혼자 외로워 먹었대. 아니, 지성이랑 저랑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요. 지성이가 며칠 전인가 어젠가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진짜 새벽이었어요. 짜장면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막밥 먹고 들어와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안해 지성아, 나 진짜 밥 먹었어 라고 하니까 혼자 뚜루룩 나가서 혼자 먹었나 봐요. 불쌍하지만 저도 굉장히 그런 적 많아요. 야 지성아, 야식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러면은 형밥 먹었어요. 이런 적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못 보던 멤버들 만나니까 어때요? 2021 때문에 형들이랑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고 그랬는데 반갑고 재미있어요. 같이 촬영하니까 새로운 조합들이 이거 뭔가 다 이게 새롭게 또 다시 모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뭔가 2022 뒤로는 뭔가 되게 재미있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드림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인스타 라이브는 서툴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웨이버 방송도 한 30분 정도 할 예정이오니 심심하신 분들은 또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뭔가 제가 아직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좀 서툴게 한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여러분 푹 쉬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또 조만간 또 찾아뵐 테니까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다시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